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허리를 동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우리 신체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부실하면은 몸이 지탱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어져 있거나 허리가 약한 사람은 참으로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라는 그 기관은 과거에는 주로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허리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로 앉아서 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걸 들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무게중심이 흔들릴 때 허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큰 과중이 생기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이 척추 디스크란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척추 디스크 그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그 디스크에 있는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 핵이 그 좁아진 척추관 사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면서 그것을 신경이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움직일 때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이건 참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모든 신체보다도 이 허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손이나 발이나 조금 다친 것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은 무게를 지탱하는 허리가 다쳤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참 치료도 해야 되고 또한 재활치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사실 그 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허리를 질끈 동여매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허리에는 모든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이 허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추부터 시작해서 요추, 꼬리뼈까지 바로 뇌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속에는 척추라는 것이 있어서 뼈가 있지만은 그 속에는 척수라는 것이 중요한 신경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추신경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신경이 있죠. 호흡할 때도 그 신경이 척수신경이 마비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루게릭병이라는 그 병이 바로 척수의 그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그 퇴화 과정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부터 발로부터 그 점점점 마비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호흡을 하는 근육 신경이 또한 마비가 되므로 숨을 못 쉬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척추에 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허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감각기관과 또 여러가지 그 운행수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허리띠를 우리가 잘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벨트를 우리가 적절하게 매야 되는데 너무 벨트를 꽉 조여매도 복압이 증가하게 돼요. 그 복강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방광이 눌리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그 압력 때문에 그 추간판 핵이 탈출하게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이 참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형외과 질환이 아니고 내과적인 질환 같다. 이래서 제가 진단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배를 꾹 눌러보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그게 그 내장의 그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라 사실은 정형외과적인 질환이에요. 다시 그 정형외과로 다시 보낸 적이 있어요. 사실 검사를 해보니까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그 허리를 잘그 띠로 잘 띠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띠는 것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러한 운동선수들 특히 그 역기를 드는 선수들은 항상 이 허리를 받치고 또 굵은 그 가죽 협대를 두르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척추에 힘을 얻고 근육이 또한 강건하게 받쳐주고 또그 복압이 복과의 그배 근육이 이렇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기도할 때 주로 이 허리띠를 항상 두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허리띠를 우리가 잘 쓰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바른 걸음, 바른 자세, 또 바른 행동 이것이 바로 이 척추의 건강, 허리띠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고정시켜서 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으면 마음의 눈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허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도 우리가 잘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는 바로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살자라는 말이 있듯이 허리가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허리도 마음의 기둥과 같이 우리의 허리를 강화시키는 마음의 허리의 벨트를 우리가 잘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그 동이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띠를 잘 띠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가? 바로 첫 번째로 겸손히 섬기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는 곧 와서 나와 함께 먹자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도리어 돌아오더라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네가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야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한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은 항상 허리띠를 띠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니.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통일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또 허리를 잘 동이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종의 자세로 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셨을 때 이제 사역을 다 마친 종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자세를 보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허리띠를 잘 띠고 주님을 맞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바로 주님이 이제는 오셔서 우리의 사역이 다 끝났을 때는 이제는 주님께서 띠를 띠시고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제는 무익한 종의 모습처럼 공투세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동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자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러 모아온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택하여서 불러서 모아온 무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허리띠, 바로 이 마음의 허리띠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허리띠를 두를 때에 무슨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말씀의 허리띠라 이겁니다. 그걸 두를 때 안전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그 사역에 열심히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게 되면 경관인 존 오스본이라는 자가 범인을 체포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범인을 향하여 참 총을 들고 있는데 먼저 범인이 그냥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경관의 버클에 그 총알이 맞아서 그 총알이 튕겨 나갔다. 그래서 그 허리띠 때문에 그 경관이 생명을 건졌다. 이런 그 채널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로마의 군인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주신 전신 갑주 중에서 맨 먼저 무장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왜 허리띠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허리띠에는 공격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 바로 그들이 착용하는 좌우의 날성 검이 허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제든지 그 좌우의 날성검을 뽑아서 응? 그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항상 가차에 차고 있는 것이 바로 거미, 허리띠에 차고 있는 것이 거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이 우리 허리띠에 장착이 되어서 언제든지 위경에 있을 때, 어둠의 역사가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서 즉시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의 검을 준비하며 그 말씀의 검을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지게 되면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그 말씀의 검을 즉시 꺼내어서 그 유혹하는 모든 무리들을 찔러서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을 확고히 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마음의 띠를 두른다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뭐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항상 해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의 원수가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바로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적인 것은 다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무서운 적은 뭐예요? 바로 내 자아요. 내 자신, 내 타락한 옛 성품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정욕적인 것이 생각이 날때그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화형검이 그 에덴 동산을 지켜서 아무도 범접지 못하도록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항상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의 허리띠로 우리는 무장하여 즉시 칼을 뽑을 자세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동태 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쾌행한지 말이에요. 그러나 독수리의 눈, 매 눈을 가져가야 겠어. 여러분, 매눈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 눈. 얼마나 이 막, 응? 막 초롱초롱하니 말이야. 빛이 막 팍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독수리처럼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어? 내 눈을 바라보고, 내 앞길을 뭐 하라? 평탄케 하라. 동태 눈처럼 흐리멍텅하니 있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냥 공격에 사정없이 당하고 만다, 이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예. 또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 하면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허리를 동여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굵은 가죽 혁대를 딱 채우고,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 허리띠는 배에다가 채우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의 그 배는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배입니다. 사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배꼽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은혜를 주고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돼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갤 뿐만이 아니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는 바로 그 속에 모든 피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가 건강하면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과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말씀 듣다 보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초막절 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명절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일이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 위해서 길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응?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7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뭐를 파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받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바로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신앙,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러고, 뭘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됐지. 뭘 그렇게 구할 게 그렇게 많노?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아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독일에 집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써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마틴 루터 그분이
공부하고 집필하던 그 서재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다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서재에 들어와서 딱 크게 문 앞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We are sent battler for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Das ist wahr. 이거 무슨 말이야? 그것은 참 진리입니다. 딱그두 글자가 써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항상 그것을 보고 집필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서재에 오는 자마다 그 구절을 보고 감동이 저도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거지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았으면 내가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거지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회개가 나오더라. 아, 저분이 전한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당에 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한권그이 밧줄, 쇠밧줄에 묶여서 딱 이런 그 강대상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봐야 그 라틴어로 된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절대 읽지 못하겠어요. 번역도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중세가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시대예요. 그저 교황청에서 얘기한 대로 그저 면죄부 사라 그러면 면죄부 사서 면죄부 사는 순간에 동전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땡그랑 하는 순간에 자기의 조상의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샥샥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베드로 피에트로 그 성당 이태리에 있는 교황청의 성당을 지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참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번역을 저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루터의 마음이 그 속에 정말 담겨져 있다.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ola Credito라고 부르죠.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태리에 가면은 열두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도 사실 그 캐톨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이태리 신부님과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하고 성모성하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여덟 개 계단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예.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12계단을 다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헬레나 그 왕후가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 콘스탄틴 대제의 그 왕후가 어머니죠.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작게 잘라놓은 것이 거기에 키스를 빡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몰랐을 때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통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공격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는 신앙.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것은 자기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육 간의 병약한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 은사는 바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필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필요가 바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돼요.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왠지 그렇게 시원하고 그 기쁨이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주의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천국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 사랑을 나누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저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물밀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허리를 동이는 신앙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는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나?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 떠는 이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놀라고 두려워 경악하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로운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매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가 많이 잡혀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순례자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코람 데오의 신앙. 데오는 바로 하나님이요, 코람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두려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그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 놀라 떨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방진 신앙.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는 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 뭐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위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나라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길 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행함으로 심판해요. 어떤 행함이 있는가? 내 믿음이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예. 우리가 어떤 갈라디아저 그런 이단처럼 율법적으로 율법을 이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건 이단이에요. 한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또한 니골라당처럼 영지주의단처럼 이렇게 영적인 지식 가운데 그 육신적인 어떠한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영하고는 상관이 없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이단적인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신앙관과 우리는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 참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른다, 분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모를 때그 사욕,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사욕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인 성적인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성범죄가 매년 10%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 말이 10%, 1%도 아니고 10%예요. 얼마나 무서운 성범죄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이 직장마다 이러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이러한 그 육신의 정력이 어떤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지고 마네요. 여러분, 이 음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범죄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모든 다른 그 것들은 몸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든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초대교회 때 항상 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음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 먹는 거. 세 번째로는 목매달라 죽인 거,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인 거. 이세 가지를 초대교회 때에는 금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저는 이 포천의 저 수양관에 가게 되면 제 아내와 함께 항상 고심을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이 층덩크리 말이에요. 이 강하게 뻗쳐나가서 거기 심어놨던 개나리나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층덩크리에 쌓여서 그냥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층덩크리를 자르는 거야. 뿌리를 또 있으면 뿌리를 뽑기도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가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르는 것밖에, 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한 주간, 2주간만 쉬면 그냥 확 덮어버려요. 그만큼 층덩굴이 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의 층덩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생각들, 사랑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생각들을 덮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타락된 신앙생활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은 참으로 깨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즉근 동여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하며,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너무 많아. 층덩굴이 너무 꽉꽉 쌓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접하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이 모든 층덩굴을 다 태워버리고, 또한 그 뿌리까지 뽑아내도록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고, 이러한 결단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벼랑 끝 겨루기, 한반도에 잘못된 오판이 있으면 이 한국이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가공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가 정말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신장과 제사를 회복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에 대한 제사를 회복시킨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개혁이 있어야 돼요. 종교의 결단,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층덩굴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수르 대군이,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산헤립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 나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시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쌍히 여겨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배를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말 중차대한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없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기둥인 허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허리 벨트를 하여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40분 이상 일주일에 5회씩 걷는 것, 이게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허리를 통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사욕을 버리고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 허리,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차고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하며 주의 말씀의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